그런데 대우와 대우는 그 직업에 대한 내 실력에 대한 직업 안에서도 되고 있겠죠. 대우는 파란색으로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노력은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직업이든 대우에 대한 노력에 대한 대우는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비슷비슷하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직업의 범위가 어디냐예요. 시작과 끝의 범위가 어디냐예요. 워낙 관두겠다는 사람, 뭐 일러스트 그만하고 싶다는 사람 한번 보세요. 관둬도 괜찮아요. 대신에 이 얘기는 듣고 관두세요. A라는 직업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요 정도만 노력해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요 정도 대우를 받을 뿐이에요. 올라가도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요 정도만 노력해도 되고. 어떤 직업은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시작부터 대우가 이렇죠.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그만큼 대우도 높이 갑니다. 이거예요, 이거. 어려운 직업, 쉬운 직업이란 개념은 없어요. 본인이 한 만큼 가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한 만큼이 뭐냐? 한 만큼이 뭐냐? 유전자. 유전자요. 노력이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환경이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다만 노력도 유전자의 일부고 환경은 운의 요소고 대신에 뭐 여러분들이 환경 때문에 일러스트를 못한다? 라는 건 좀 웃깁니다. 웃깁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인 거고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유전자를 검증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행동교정에도 저런 부분들이 좀 적용 되는데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전자를 갖고 뭐 약간의 환경적 운이 어떻게 가져가느냐 받아들이냐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우리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원화 일러스트 쪽은 어느 쪽이 어느 쪽이죠?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번 봅시다. 일러스트는 잘하면 많이 벌고 대우도 잘 받아요. 천정이 굉장히 높은 직업입니다. 이게 그 재미도 있죠. 심지어.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지금 못 넘는 거잖아요. 여기를. 그러면은 그만큼 낮은 데에서 활동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싫다면서요. 물어보면 다 싫다고 로버트. 그럼 어쩌라는 건가 싶어요. 솔직히. 본인이 뭔가 투자도 못할 건데 그렇다고 인정도 못할 거면 이게 어디서 생겨나냐면 뒤에서 얘기해 줄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림이 안 맞는 유전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어떻게 하냐고요. 계속 그런 소리만 하잖아요. 와서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저는 길이 안 보입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얼마나 해보고. 그러면 여기 가면 됩니까? 여기가 유전자는 맞아요? 여기가 유전자 맞아요? 여기도 못 가는 거 아니고요? 그럼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일로 가고 싶지도 않고 일로는 못 가니까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즘에 취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꾸 취포자가 정말 많대요 지금.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끝까지 그림을 그리라고는 안 해요. 왜냐면 그림은 어느 정도 수위가 있는 레벨이 올라와야 되는 직업인 건 맞아요. 그냥 이력서 넣으면 툭 하고 그냥 몇 번 넣으면 갈 수 있는 데는 아니라고. 그런 데보다 높다고요. 시작점이. 그러면 안 하셔도 되니까 이 노력하는 거 싫으실 수도 있어요.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존중합니다. 근데 싫으시면 이거 받아들이시라고요. 이거. 이거 싫으면 노력하시라고요. 인간적으로 대부분은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가능해요. 아시겠죠? 유전자 탓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기 유전자가 뭔지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좀 한다고.